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년 동안 늠름하게 자란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고 대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부모님이 보살펴주시는 어린이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활하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따뜻하고 편안한 달걀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리고 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누군가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중학교에 가면 자유학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졸업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부모님, 교통봉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여러분 점심을 매일매일 정성껏 챙겨주신 급식실 선생님들, 많은 그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졸업하기까지 여러 친구들하고 함께 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추억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추억들을 가슴에 고이고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